청산님 깊은 골에 일간 토굴 지어놓고 송문을 반개하고 석경에 배회하니 옥향춘 삼월하에 춘풍이 건더 불어 중전에 백종화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제기한고 일편무이진 묘향을 옥로 중에 꽂아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에 홀로 앉아 심현을 기할 정고 일대사를 궁구하니 중전에 모르던데 금일에야 알았구나 일따군 명심 지워런 마항고에 밝았는데 문명장 야급하란 길못 찾아 던져도다 영축산 제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고을 조사가 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궁이 애설설하니 이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 병나툰 중에 활개조차 부족하다 청복만아 푸른 송협일발 중에 담아두어 백공천장 깊은 누비 두께에 걸었으니 의식에 무심 거던 세욕인들 설손야 욕정이에 담박하니 이나사상 설대없고 사상산이 없는 곳에 업성산이 높고 높아 힐몰도 없는 중에 벗게 일상 나투었다 교교한 야월하에 원각산정선 떠돌라 무공절을 벗겨불고 모령금을 높이 타니 무이자 성진신락이 이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영하고 송풍은 화답할 때 무차경 올라서서 불치촌을 굽어보니 각두에 담화는 남만계더라 나무영산해상불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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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처음 이제 출가해서 연부를 외우고 할 때 그 나무를 하면서도 그렇고 포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늘 힘들고 이럴 때 이제 제 스스로 힘을 얻고 이제 신심을 내기 위해서 이 토굴가를 늘 했었죠. 네. 예, 그 나무를 지고 가면서도 했고 포행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연불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저는 산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창식을 했죠 창. 그 토굴가가 노래 가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래식을 하는데 이제 그 옛날 어른들 그 창식으로 이제 청산님 깊은 고래. 아. 그러면서 이제 산을 내니까 그렇게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내용이 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토굴가라는 게 이제 나홍 조사 스님께서 토굴 생활 하실 때 그 뒤에 이제 영축산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한 통도사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축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에서 토굴 하나 이렇게 한 칸 지어 놓고 그리고 송문을 방기하고 가는 거는 이제 그 소나무를 이래 읽어 가지고 요래 반쯤 딱 열어놨다는 거지. 방해놨던. 네. 그는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닫아놓으면 사람이 없다 할 끼고 네. 반쯤 열어놔 사람이 사는구나. 그래서 이제 또 그 석경에 배회하니까 하는 거는 이제 그 절벽 돌 절벽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돌로 경을 새겨놓고 그 앞으로 이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경을 외우기도 하고 이 토굴가를 외우기도 하고 네네. 그랬던 게 너무 이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신심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